네, 오늘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네, 어떤 사람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네.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결혼을 해보면 아... 왜 웃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3절 말씀을 오늘 요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3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알자. 근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여기 힘써라는 것은 힘을 내서 그리고 집중해서 열심히 알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어,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렇죠 알았죠. 뭐 그건 기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토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아예 암송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요.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 결국 하나님에 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어렸을 때부터 읽고 외우고 또 토라를 배우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망하는 건 없어요. 왜 망합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론 그렇게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가장 큰 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토라를 그렇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안다, 그것은 지식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이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신상명세,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야다죠. 이건 경험의 차원이에요. 무슨 차원이라고요? 경험의 차원. 또 하나는 관계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과 관계죠? 이걸 잘 보여 주는 말씀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장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봐야 돼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왕이면은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33살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러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근데 왜 착각을 했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합니까? 이내를 원하십니까? 이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대꾸죠. 사실은 이내 제사 번제 하나님은 아는 거. 제사와 번제가 같은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이내예요. 인네가 뭡니까? 인네는 옆집 누나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인네 누나가 아니고, 인네는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번제와 제사는 있었으나 뭐가 없었어요? 인네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 사랑의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실물교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은 실물교육이에요. 뭐, 시청각 교육, 다른 교육도 있지만, 실물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일 좋은 교육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부모가 가르쳐 주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 1장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로시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마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선지자를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음란한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이골이 막 목사를 저기 강남에 호스티스 김양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왜왜 왜,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음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결이에요. 정조입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 했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주례 없는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게 대세예요.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권위에 대한 부정이에요. 또 하나는 결혼을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 없어요. 저는 주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례에서 중요한 것이 서약이에요. 제가 서약 받거든요. 근데 그 서약에서 정말 중요한 서약은 뭐냐? 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부의 정조와 대의를 국회에 지키기로 국회 서약하십니까? 부부의 정조와 대의 뭐예요? 바람피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불륜을 범하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서약해도 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서약도 안 하고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결혼한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하로 하여금 고멜로 결혼을 하게 하시느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장 2절에 너희들이 음란하다 영혼 속으로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중생활 이중신앙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번제도 하고 번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나 그들은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 자기들을 잘 살게 해 주는 그 바알신, 그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경배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음란함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중생활 하니까 나를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없이,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성인 군자도 섬기고, 또 물질도 섬기고 어떤 것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멋있게 차려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 예배에 정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번 예배 드려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와 번제물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게 형식 없이 형식으로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면 또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어요뭘 원한다? 사랑의 관계, 이인애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목소리> 이전보다 더 <더욱> 사랑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도 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첫번째 뭐라고요? 사실적.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세 번째는 실제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적이어야 돼 그리고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막연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냥 같이 모여서 이것으로 예배라 끝나는 그것으로 관계에서는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실적입니까? 개인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이웃, 학교, 교회에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바람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 자기 아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허니하면서 뽀뽀하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 아 그리고 안아주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거죠. 예,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직장에 가면 거기 또 뽀뽀하는 여자가 있어요. 허니 그러면서 또 다이아몬드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남자가 또 술집 가면 또 미스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키스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나 많아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다해 그러면서 집에만 가면은 하, 하나님은 팽개치고, 직장에 가면, 네. 여러분의 사업장 가면, 유세 가면, 하나님보다 사랑을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남편, 아내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아내의 마음은 모릅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몰라요. 아내의 속사정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가정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내를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깨닫지 를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분이고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남편,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스김, 미스최, 미스박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스 아무개만 미스가 아니죠 이제는 미시지 그 안에만 사랑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오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와께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요? 여와 이건 회개를 말해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세요. 제거를 하세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고멜과 결혼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줄 것이다. 여러분 고멜의 이름의 뜻은 심판이에요. 호세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었어.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동사가 제게 나오죠. 크게 무엇입니까? 돌아가자. 2절에서는 살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청유형이에요. 살자. 여와 앞에서 살자 세 번째는 여와를 호 알자 여러분 이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형식이 아니에요 제가 어, 우리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일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실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유는 여러분 왼쪽에 적어보면 알아요 아니 몇 명인데 388명이 성경완독을 하죠? 나는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야 너희들 성경 일독할까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바로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 일독을 못 할까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일독하는 거는 하나님이 대 사랑이요 말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월요일날 저희 어머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월요일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가정 이렇게 시청을 합니다 월요일에 유명한 거뭐 합니까? 우리말 교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부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우리말 교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우하영 씨라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우승자인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온 거예요. 너무 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방송 스튜디오 얼마나 추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중에 방송사고가 났어요. 추워가지고 예, 잠깐 해가지고 자기 부인 외투를 입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예, 그 스웨트를 입고서 예,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씨도 만만치 않 우리말 겨루기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 이분이에요. 굉장히 네. 책을 열심히 보셨다면서요. 예, 미원의 거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 예. 걸어다니는 우리말 인간 사전 1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사전을 그렇게 파셨어요? 네. 예. 아니 사전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어머 어머 어머. 네 이게 사전이에요. 도대체 몇 번이나 보신 거예요? 그, 저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예. 뭐, 정확한 횟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 한 10번에서 20번 까지는 거요 그러세요? 제가 예. 그, 시민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음. 늘 기사를 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말 사전하고 안 친하려야 안 친해질 수가 없죠. 그러네. 그저 잘 때도 베개입니다 베개 삼아. 베개 삼아. 그걸 한마지 더덕에 죽 내가 <laughs> 자우하영씨네 하여...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저렇게 성경이 너덜너덜하도록 그렇게 읽었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베개로 베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국어 사전을 그렇게 다 이루고 그런 데잖아요. 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회개를 했어. 여러분 그 조정래 씨라고 아실 텐데 태백 산맥의 작가죠. 제가 우리 제자반하고 그당 그 그쪽 동네 가서 여행을 하고.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 조종래 기념 문학관이 있는데 네. 여러분 태백산맥을 필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태백산맥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하면 그 필사된 거를 네. 그 기념관에 보관을 해준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필사한 사람 무슨 놈이요 성경. 네 진짜 손에 꼽을만한 저도 사실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21년 50주년인데 지금부터 한번 쓰십시오 써서 저희 어머님도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고 어머니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게 가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태백산명이 뭐라고 그거를 필살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일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종교인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서 무슨 성경을 얘기합니까? 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보여주기한 위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삼삼삼 법칙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인간은 삼분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삼 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3시간, 아, 3, 아, 3일이죠. 3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3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체는 그런데 3분, 아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3일, 30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도 3년을 사는 사람들, 30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죄책감을 갖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의 마음 속에 세형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현장이 되야 돼요. 뭐가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아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교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프레드릭 부크너 목사님이 쓴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너무 좋은 시인데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당신의 아내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 친구와 점심을 먹는 것 매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 너무 평범해서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방을 떠날 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귀그려 보세요 깊이를 알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그것을 보세요 권태와 고통 안에도 흥분과 기쁨 못지 않게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결국 모든 순간들은 중요한 순간들이며 삶은 그 자체로 은총이게 거룩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언제나 이런 시를 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현장과 교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점 찍고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을 너무 비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을 알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덧붙여야 될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의 그 인애가 아침 구름과 시 없어지는 이슬, 아침 이슬 같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세드 그러면, 우리는 해세드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원래 해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다른 이웃에게 나타나는 게 해세드예요. 그러니까 룻기도,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스가 전해주잖아요. 그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을 히브리어로 헤시디라고 해요. 헤스디라고 그래요. 그래. 그 말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의 책임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미치게 하는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 아, 마가봉이죠. 마가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좀길지 모레 좀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들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온유와 친절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친구 사랑하면 내 친구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가 멸망길로 가고 지옥거리로 가는 길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 같이 가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 그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이게 분리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마치 만약에 그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옛날에 그런 아주 올드한 유머가 하나 있어요. 뭐죠? 형제와 자매가 만났는데 남자가 여자가 만났는데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보셨습니까? 형제가 안 읽었어요. 근데 안 읽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 쪽팔리니까. 아, 제가 사실은 바빠서 로미오만 읽고 줄리엣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요 하나님은 몰라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8자를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해요 모르는디 그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지 않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십니까? 그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뼛속 깊숙히 정말 장로교인이 한 번도 장로교를 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뭐, 뭐 안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학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죄송스러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품,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언젠가 죽어요. 그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가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갈망이 있는 우리 신예래 성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